지난번에 못 입혔던 로아이한테 입혀볼게요. 제가 원하는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옷 입힐 게 없어서 입혀놓은 거지. 내가 만든 거라 귀가 허술해.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해줄게요. 옷부터 벗자. 화면을 보고 벗기니까 힘들어. 팔도 빠지네 또. 이 비싼 몸인데도 싸구려 바디보다 잘 빠지면 어떡해. 텐션이 고무줄 끌렸어 그냥. 너무 과격하게 뺐나 보다. 화면 말고 화면 너머로 해볼게요. 그냥 구독자님들이 한 1000명이 정도 빠졌더라고. 내 구독자님들이. 근데 내 영상이 솔직히 재미가 없긴 해. 인정. 저는 이제 개그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전 재미가 없죠. 제 채널은 재미로 보는 채널이 아닌데. 하면 이거 갈아입히면서 그냥 입히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는 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근데 난 우울한 얘기밖에 할 줄을 몰라. 사람 자체가 우울해.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나중에 컨텐츠로 하나 하긴 할 건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그냥 지금 얘기 안 하고. 왜냐면 이거는 인형을 보여드릴 거라. 바지는 따로 안 갈아입혀도 될 만한 것 같은 게 밑에 바지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옷 시켰을 때 위에만 있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옷을 과격하게 갈아입히네. 텐션이 있어가지고 공주. 그래도 잘 된 거 맞겠죠? 너무 과격하게 했는데도 멀쩡하네요. 역시 비싼 바디는 달로. 사투리 뭐야. 이거는 힘들게 벗겼는데 정리해서 요 외도 외투 정리하고 새우 입혀줄 거예요. 고양이 옷이거든요. 우리 고양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목줄인가 봐요. 목줄은 어떻게 하지? 배트 풀어서 고양이 소리를 막. 아, 허리에다 하는 건가 보다. 목에 하는 거기 너무 커. 고양이 소리를 막. 그게 냥냥냥냥냥. 귀갱 죄송합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면 제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서. 어, 됐다. 허리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벨트가 너무 큰데. 아우씨 징그러. 됐다. 텐션 뭐야. 고무줄 텐션 뭐야. 오비츠 바디보다 얘가 큰데 허리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줄일 수 있나? 좀 해볼게요. 너머로. 시간. 못 줄이나? 못 줄이는 건가 본데? 핸드폰지가 박혀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뒤로 줄이는 건가? 아닌데? 아이씨. 늘어나기만 늘어나고. 망가질 것 같아. 안 될 거, 안 돼, 안 돼. 얘는 얘기 놔두는 건가 봐. 나중에 화면 보고 해보면 되죠? 어떻다 입혀볼게. 뒤에 이렇게 있네, 찍찍이가. 입히기 쉬우라고. 후드, 후드. 어떻게 입히나 좀 고민 좀 했는데, 쉽게 나왔어. 팔부터 끼워주고 다음에 또 팔도 만세해서 끼워주고. 오비츠는 옷 입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좋아. 내 오비츠 바디가 아니긴 한데 랜도머리 가락에다가. 아휴 힘들어. 이렇게 해서 팔도 꺼내고. 됐다. 머리 좀 크, 머리가 좀 클 것 같은데. 이게 대도인데 대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옷부터 입히. 뒤에 애기마냥 이렇게 해줘야 돼. 애기 같아. 이렇게 옷은 일단 입혔고. 머리를 어떻게 놓나 몰라. 찢어질 것 같아 머리가. 보내를 해볼까요? 차라리
분해를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아, 됐어. 분해 한 다음에 뒤를 넘겨서 얼굴 뒤로 넘겨서 됐다. 그리고 얘를 다시 이렇게 하면 됐다.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는 벨트는 또 아유, 머리카락 얘는 귀까지 하는 게 귀엽네. 그리고 벨트는 좀 위로 올리는 게 옷이랑 같이 하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 밤에 9시 넘어가지고 씨, 집에 오면 맨날 너무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좀 불만이 많네요. 돈이나 더 주지. 할 만큼만 받아가는 직장이라 그런 게 없네요. 아, 이 벨트가 너무 컸는데 어디에다 입으니까 딱 맞네. 역시 옷에다 하는 거. 밖에 시끄러운 거 봐. 집에 오빠가 있어가지고. 됐다. 너무 귀엽다 진짜로. 벨트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봐. 그리고 또 구성품이 따로 있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얘 목에다 하는 건가 봐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맞나? 어, 저 말 더듬는 거 봐. 자석으로 하는 건가 봐요. 어떻게 매나 했더니 너무 귀엽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고양이처럼. 방울을 달아줄게요. 벗겨서. 벗긴다니까 발음이 좀 그러네. 입혀서 이렇게 뒤로 넘긴 다음 다시 씌워주면 방울까지 완벽해. 너무 귀엽잖아. 완성. 바지는 없어요. 근데 바지가 없어도 이 아이는 옷 자체가 조금 가격이 나간다는 거. 그래도 이 가격만 하지 않나? 가팔만 하지 않나? 이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운데 안 한다고? 이렇게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운데? 얘 얼굴이 별로 안 귀여운데 이렇게 귀여운걸? 이거까지 같이 하면은 더 귀여울래나? 빼고 요 아이를 머리를 좀 씌워줄게요. 카메라 뒤로 해서 하는 과정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직접 만든 거라서 허접하기도 하고 사실 안 보고 안 보인 데서 하는 게 더 잘 되기 때문에도 있어요. 키우기가 좀 힘들어.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허술해서. 직접 만든 이유는 원래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들려 했는데 갑자기 잃어버려가지고 고정도 잘 안 되고 힘들어서 바꿨거든요. 괜히 바꿨다 싶기도 하고 내가 직접 만든 게 괜히 만들었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귀가 나름 귀여우니까 그냥 하는 거지. 뒤로 넘겨서 머리까지 끼워주면. 아 이제 진짜 이거 힘드네. 귀 뒤로 넘겨서 얘도 귀 뒤로 넘겨서 딱 맞추. 아 됐다. 아닌가? 아니네. 다시 됐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 귀여워. 그리고 여기를 모자를 또 씌워주면 귀가 네 개가 되네. 징그럽나? 나름 귀여운데? 얘를 안 하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안에 집어넣어볼까요? 이렇게? 내 고민이? 좀 티가 나게 귀여우라고? 대놓고 고양이. 나 고양이에요. 대놓고 고양이. 모양 잡아주는, 모자에 잡아주는 느낌? 여기 모자 사이로 살짝살짝 보이는 고양이 귀. 완성! 너무 귀엽다! 여러분, 오비치는 옷이 생명입니다. 이제야 느끼네요. 나 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옷이 별로다. 좋아할 것 같아. 옷이 너무 귀여워. 인형은 옷빨이지. 내 봉제 인형도 나중에 옷 입혀서 오면은 진짜 귀여워해줘야지. 이 맛에 여러분 삽니다, 제가. 일할 때 너무 우울하고 피곤하고 하루하루 버티는 거 힘든데 우울한 아이들 덕분에 내가 삽니다. 인형 덕분은 어쩔 수가 없어. 얘 하나 들어간 것만 한 30만원 될 것 같죠? 근데 이번 달 다 쓴 건 아니고 저번 달, 그저 저번 달에서 제가 그래도 소비를 많이 줄이려 노력을 했는데 이번 달은 소민형 때문에 좀 망한 것 같기도. 여기 제 디테일, 호주 디테일 짠. 팔이 좀 잘 안 맞나? 빠진 것 같이 막 돌아가네. 이렇게
이동장도 따로 있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닫아주면 이동장이 따로 있어요. 이 아이는 회사에 가져가서 내일 볼 거예요.